이게 진짜 보살이다. 실전 보살이다. 하여튼 하늘이랑 수작을 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과의 결이 보여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죠. 이게 과보를 읽어내는 거예요. 중생들의 카르마를 읽어낸다는 게. 아라한들은 못해요. 못 읽어내요. 고단자 고살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하지 갑자기 그게 될 리가 없고. 참나랑 계속 수작을 해나가야 그 역량이 개발되고. 내 마을이시나 인도 성자들은 대단해도 한편으로는 그런 거 읽어내는 수작을 안 하고 딱 그분들은 목표가 아니 참나 만났으면 참나만 붙잡고 있어야지 뭔 뻘짓이야 라는 발상이 있어요. 애초에 아니 그토록 원했던 게 참나인데 참나를 만났으면 그냥 존재하는 거지 무슨 행위를 또 하란 말이냐. 행위 떠드는 것들은 다 사이비야. 이게 마을이시 주장이야. 뭘 행위해야 된다고 떠드는 것들은 다 사이비. 참나를 만났으면 너의 존재의 의무는 다 한 거야. 이 말을 해줘야 소승이야. 찐 소승이지. 참나를 만남으로써 너의 할 일은 다 했어. 이 철학이 베이스에 돼 있지 않으면 진짜 소승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열반을 만남으로써 너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불교가 소승인 거고. 초기 불교. 참나를 만남으로써 넌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아공 철학이고 법공 철학이건 이 사상이 있으면 소승. 참나를 만남으로 너 할 일은 끝났어 라고 말해주는 데가 스승. 대승은 뭐냐? 참나랑 만났으면 참나랑 수작해서 이 우주를 불국토로 바꿔봐. 정토를 개척해봐. 중생들을 싹 불보살로 만들어봐. 성불재중해봐. 중생부재해봐. 그럼 이제 마하리시 같은 사람들 아니 꿈인 줄 알고 깨면 되지 꿈속에서 왜 또 뻘짓을 하고 다녀. 실전보살도는 참 내가 내 역량이 부족하건 잘하건 간에 참나랑 계속 수작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참나에서 계시도 너무 자명하고 근데 이 자명한지 아는 법이 비법이 평소에 직관과 분석으로 양심 공부를 엄청 한 사람만이 읽어낼 수 결과적으로 직관과 분석으로 양심 공부를 엄청 한 사람만이 나중에 내가 아는 데이터 안에서 자명한 느낌을 너무 잘 알고 분석을 해본 사람만이 내가 모르는 데이터로 자명한 신호가 왔을 때도 동질의 자명함으로 알아보는 이 일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속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와. 그럼 이게 에고가 원하는 건가? 에고의 잣짐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에고의 잣짐이 아닌데 참나에서 오는 잣짐인데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잣짐이 와버리면 그 우리는 당황하게 돼. 그게 사실은 우주적 신호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 덜 당황하려면 평소에 양심 분석을 잘해서 자기 양심하고 친해서 이거 분명 양심에서 온 자명한 느낌하고 똑같은데 내가 평소에 받아본 1 더하기 2는 1은 2다라는 수준의 이 자명한 느낌인데 근데 내가 아직 모를 미래까지 꿰뚫어보고 그 신호가 와버리면 내 입장에서는 감당이 좀 안 됩니다. 근데 뭘로 알아내요? 첫째, 그 자명한 느낌이 동질인 것인가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논어에도 나오지만 하학이 상달이라고 양심분석 공부를 하학, 형이 하학이죠. 일종 분석 공부를 엄청 해보 직관의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 해본 사람이 상달, 그냥 우주적 신호에 통달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익혀가지고 그 유교에서 이렇게 단계 하학 단계가 뭐지 입지 일입 불혹까지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분석해서 의혹이 없을 정도로 분석한 게 뭐가 장하냐 왜 지천명은 못 하냐 그러면 5단계 가야 지천명이 오느냐 50 가야 이 정도 했을 때 이제 양심의 신호에 대해서 되게 예리해진 거예요. 이 정도 예리함을 갖고 하늘에서 명령 바로 때리는 걸 그 느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해 못하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명령 맞구나 하고 바로 판단하려면 그 자명함에 대한 느낌이 분석까지도 다 해본 직관과 분석 공부가 익을 때를 익었을 때 선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걸 못 봤느냐 일반인도 다 봤는데 선명하게 이해하는 건 5단계 가야 이해를 한다. 근데 그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신호가 온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때는 이게 우주적 신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염두에 두고
에고도 분석해보고 양심도 분석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 하는 걸 이제 제가 졸업 논문 때 얘기한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직관과 분석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예지몽으로 오는 것도 열어놓고 판단해라. 주역에서 점쳐서 나오는 것도 판단해라.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실제로 근데 내 생각, 내 직관은 너무 좋고 예지몽도 그렇다고 그러고 젊게도 인정하지만 돌아가는 판이 전혀 아니면 현실이 답인데 사실은 현실에 카르마가 구현되는 장은 현실인데 현실에서 전혀 그런 게 구현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혼자 이렇게 품고 있으면 망상일 확률도 높기 때문에 현그 카르마 돌아가는 결 있는 그대로의 결 왜곡된 해석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료가 돼서 하느라고 수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역으로 치면 이런 거 역은 무사야 무이야 고요한 중에 꿰뚫어 본다는 건 아까 말한 양심에서 오는 자명의 신호. 이건 평소에 자명 찜찜 분석 직관과 분석 많이 받아본 사람이 안다. 연구해 본 사람. 그럼 예지몽이나 그런 점괘나 돌아가는 카르마의 결 이거 분석하는 거는 점괘 분석, 주역에서 점괘 분석하듯이 치밀하게 직관과 분석으로 많이 해본 사람이 밝을 거고. 그런데 그게 모든 게 하나로 다 깨져야 진짜 이제 아버지 뜻이 선명이고. 이제 답답할 때는 내 양심에서 오는 신호 따라가면 되지만 이런 것들도 열어놓고 분석해보면 훨씬 더 정밀한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도 월등한 나은 답이 나오는데 더 정밀한 답을 내려면 그런 그더 우주적 잣짐의 신호를 더 알아챌 수도 있어야 되고 직관으로 분석도 더 잘할 수 있어야 더 많은 데이터 점괘 예지몽 현실의 데이터 가지고 더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느라고 수작하는데 이 정도는 뭐 훌륭한 수작인데. 포인트는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다. 자명 이렇게 해서 제일 자명한 직관과 너무나 합당한 분석이 되는 것, 자명한 추론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뼈대로 해놓고 살을 붙여가면서 은근히 몰아가다 보면 딱 하늘이 원하는 최상의 조합이 나올 거다. 내가 받은 카르마로 내 천명으로 가능한 안에서 최상의 답이 나올 거다. 어차피 에고도 원하고 자명하다고 하고 뭐 모든 게 그쪽으로 자명하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걸 토대로 어차피 갈 거니까 어차피 인간이 욕심으로도 갈 거니까 보살은 욕심도 긍정하니까 다만 그 욕심 지금 여기에다 하나 더 잡아 에고가 원하는 거 카르마 돌아가는 거 예지몽 점괘 양심의 우주적 잣짐 느낌, 우주적 신호에 대한 자침의 느낌.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뭐, 우주적 신호에 대한 자침 느낌만이 아니네. 양심에서 오는 자침의 신호. 거기 당연히 우주적인 것도 있고, 제한적인 것도 있겠지만. 요거를 가지고 계속 굴려보면서 은근히 꾸준히 갈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요령이 나오겠지. 거기서 어떤 나름의 이제 요령을 얻어야 우주가 볼때 그러면 실존보살 뜻에 답 빨리 얻게 되고 그래야 일지를 빨리 가겠죠. 안 그러면 1급 됐다고 해도 원래 대승기신론 그런 데 나오지만 1급에서 1급 일지까지 무량겁에서 만년 뺀 거, 만겁 뺀 것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럼 익히는 게 뭐냐? 방금 말한 이거 익히는 이 수작을 엄청 함으로써 이게 기독교에서 말한 칭의를 이룬 다음에 성화를 하는 수업이죠. 근데 기독교 성화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막 밀어붙인다고 성화가 아니라 방금처럼 계속 우주랑 하나님하고 수작을 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수 있어야지 거기서 일단이 되지, 기독교는. 그 관점이랑 잘 맞는 얘기 지금. 기독교, 근데 유교도 똑같다는 심지어 유교도 천명이 시키는 대로 해야 군자지 자기가 임의대로 막 판단해서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면 소인유라고 하지, 그러면. 유자는 유자인데 소인유자 그러니까. 군자유가 아니라 소인유가 아니라.
바이셉까지 소인유가 곰자유는 그러면 안 돼. 탁 터있어. 천명하고 바로 시작을 해야지. 지천명을 해야 목표가 지천명이래. 천명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전혀 유교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이니에이지 하라는 게 워낙 중요해서 이니에이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니에이지 병에 걸려가지고 하느님하고는 친하지 않고 이제 이니에이지라는 자기 나름의 도덕적 잣대, 슈퍼에고의 잣대에만 빠져가지고 바리새파가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를 개벽시키려면 서툴어도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수작하는 법을 걸음마부터 잘 걸어가지고 스스로 잘 걸을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한 인류가 개벽. 그게 제가 볼 때는 일지보살 1급에서 일지까지는 그 사이로는 인도해야 그래야 이게 뭔가 개벽이 꼴이 나와요. 이런 게 개벽. 왜냐하면 1급 되고 끝나면은 뭐 옛날 선불교 선사들 수준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일지를 향해 가는 길까지는 가르쳐줘야지 개벽이. 이제 일지 통과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 중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1급하고 일지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줘야 최소한 개벽이 뭔지가 나오죠. 안 그러면 어딜 지향하는지 사람들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1급 정도 해가지고. 몰라만 해도 너무 편한데, 몰라만 하자 그러면 소승이 또 나오는 거예요. 몰라만 해도 너무 편한데, 왜 자꾸 이런 식은 더 가라고 하지? 몰라만 해도 너무 좋은데. 몰라만 해도 너무 자명한데, 너무 괜찮은데. 딱 그러면 소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사회 한 세대마다 꾸준히 일지가 나올 수 있는 그 일지 기능 보유자들을 끝없이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최소한의 사람이라도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안 죽고. 일반인은 신사까지만 가더라도 리더급들은 일찍까지 가는 리더급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하느라고 수작하는 법이 안 나오면 일지를, 상상 속의 일지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 그 기능 보유자가 없으면 그 맛을 못 가르쳐줘. 제가 얘기 드린 건 항상 아까 같이 꿈이건 점이건 있는 그대로의 결이건 양심의 신호건 다 그걸 종합해가지고 결과를 열어놓고 아버지의 개입을 열어놓고 항상 아버지가 힘을 쓰실 수 있게 내 그림대로 되길 바라지 말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잘 되도록 내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준 것뿐인데 그 전에 이 얘기를 에고 욕심이 원하는 것또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양심껏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됩니다. 뭐그 얘기 안에 다 들어있는 말인데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무 자명해서 못 버릴 것들 포스트잇에다 써보면 알잖아요. 나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포기 못한다. 이건 내 우주적 신호에서 양심의 신호에서 자명하다. 이거는 점괘가 좋다. 이거는 아무튼 점괘도 아무리 봐도 신기하게 점괘가 좋게 나온다. 이거는 예지몽에서 나왔던 거다. 근데 예지몽도 실감나게 나와도 전혀 안 맞는 경우를 저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다만 자료는 되니까 모아놓고 내 얘네들 다섯을 합쳐봤는데 맞으면 에고도 원한다. 맞아떨어지면 에고의 잣짐 신호, 양심의 잣짐 신호, 점괘의 잣짐 신호, 예지몽의 잣짐 신호, 현실에서 보여주는 기륭의 모습, 현실에서 펼쳐지는 기륭의 모습을 딱 종합해가지고 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도 결과는 열어놓고 가려면 몰라 괜찮아 계속 해야 돼. 에고는 만약에 이거 막 맞아떨어지면 에고 흥분해 보일 수도 있지. 자기 망상에 바로 빠져버릴 수도 있지. 이거야 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래도 열어놓고 계속 주위를 보면서 가는 거야. 참나와 하나님과 이 주위 나랑 함께 살아가는 이 중생들을 보면서 계속 술을 모두에게 이롭게 술을 어떻게 놓을 건가 하고 고민하면서 가보는 거죠. 이제 모두에게 이롭다고 해도 이미 어떤 천명들이 있어버리면 아 이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또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카르마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떤 게 최선인가 또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은 계속 이거 공부를 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그랬었군요. 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아버지랑 계속 수작해.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 십자가 이건 그 효과가 있을까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밤에 아무리 막 계속 분석을 해보고 해도 막 계시도 오고 막 여러 가지가 왔을 테니까 분석도 해보고 계시도 받고 뭐 직관과 분석이 계시와 분석이니까 계시와 추론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 이게 다 이거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결국 이렇게 되고 끝나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게 보이니까 수용하셨겠죠. 갑시다. 예, 아버지 갑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막 하늘에 계시 받아서 막 일 저지르는 거랑 양심 분석에서 하는 거랑 이게 전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합시키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다. 천명이다. 근데 천명에 두 가지가 있다. 애고한 때 내리는 천명. 인과의 결에 따라. 참나에서 나오는 천명. 여기는 무조건 이니지하라고 하겠지. 참나의 천명. 애고에게 주어진 천명은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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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고 사명이 주어지겠지. 어떤, 너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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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로 살아라고 삶의 결을 주겠지. 천명. 이 두 개가 딱 합쳐져서 나오는 신호가 주역의 신호 같은 거. 이런 운명으로 가니 그때 양심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 사안별로 천명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천명 읽어내는 게 주역이죠. 근데 다산 정약 선생님이 주역 쓸 때 이 말을 멋지게 해요. 하늘이 천명을 내릴 때 두 군데로 내린다. 하나는 나의 도시, 양심한테 때 안으로는 양심한테 천명을 내리고 밖으로는 주역괴로 천명을 내린다. 이 두 개가 하나로 딱 만나면 그게 진짜 군자가 천명을 이 땅에 펼 수 있다. 있고 지금 같은 얘기죠. 안으로는 양심한테 밖으로는 젊게만 얘기했지만 주역점 예지몽 그리고 돌아가는 판국 일이 돌아가는 판국 그리고 내 욕심한테도 온다는 거죠. 저는 욕심한테도 천명이 임한다. 분명히 천명의 기반을 두고 욕심도 나게 돼 있다. 과 부족할지언정 뭔가 욕심에도 담겨 있을 거다. 천명의 신. 그 데이터까지 다 읽어내서 맞추면 훨씬 정밀할 거다. 근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선교사들도 오지로 가는 것도 자기 욕심에 오지로 가면 그건 사실은 망상이죠. 자기 과시욕이나 이런 데 오지 선교를 가면. 근데 진짜로 하늘이 가라고 하면 깝깝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지금 뉴욕이 너무 좋은데 아프리카로 가라. 가봐 수도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너무 자명하고 너무 자명한 데다가 일 돌아가는 게 주변에서 아프리카 뭐 티켓이 와요. 아프리카로 가볼래? 티오가 하나 있대. 이러면 아 찜찜하지 않겠어요? 전날 게시 왔는데 아니 막 그래야 옳은 거 아니야? 문득 왔는데 에고가 놀래서 에고가 아 그건 좀 했는데 예지몽이 막 아프리카에 가 있는 뭐 꿈을 꿔요. 주역점 쳤더니 가래. 지금 여기서는 아까랑 조건 하나가 안 맞는 게 애고가 싫어한다는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면 지금 애고 빼고는 다 맞아 떨어진다면 계시, 뭐 주역점, 예지문, 돌아가는 판구. 상당히 신경 쓰일 것 같아. 애고가 겁은 나도. 가긴 가야 되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정도는, 그러니까 해봐야 알겠다 정도까지는 고민할 것 같은데 내 나라는 이 정도 상황이 돌아 펼쳐지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열어놓고 가보는 거죠. 그럼 열어놓고 한번 아니면 아니라고 뭐가 바로 나오겠지 하고 열어놓고 한번 가보는 움직여봐야 알 때는 막상 갔더니 에고가 또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의외로 괜찮네. 그럼 게임 끝나버리는 거 딱. 그 처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결과는 아닐지라도 가보면 알겠죠. 하늘이 왜 오라고 했는지. 거기서 자기가 기대했던 이상의 또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이런 일도 펼쳐지지 않겠는가. 사도들은 우리 분자나 보살들한테는 계속 오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해하면 재밌지 않나. 실제로 그런 거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조선에 선교사 올 때도 뭐 욕심으로 온 분도 있겠지만 명예욕이나 허세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는 KC로 왔을 수도 있고. 네가 가라. 그럴 때 에고, 예수님 에고도 겁내는데 십자가를 앞두고는 에고가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겁날 수 있죠. 와, 이 길을요? 제가 갈수 있을까요? 왜냐면 놀라운 거는 에고도 에고 역량을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에고는 미래를 모르고 자기가 뭘 선택할지를 에고는 모르고 자기 역량도 몰라요. 나한테 닥칠 미래도 모르고 내가 뭔 짓을 할지도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 역량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내 역량도 누가 아냐면 하느님이 알지, 내 역량도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하늘이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판단에는 그거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늘이 나보다 더 정확히 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건 하늘인데, 하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할 땐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필요해요. 보세요. 이제 하면서 바로 뭐 판단 되겠죠. 아니면 아예 아닌 걸로. 저한테 영어하라는 이지모 마스터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버지, 아유, 오늘 내가 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어. 이 중에 한개 와가지고는 힘이 없어. 이렇게 몇 개가 모여야 힘이 나고, 힘이 나면 한번 가볼까? 몇 개가 모이면 자명한 터전이 좀 확보되니까 가보는 거지. 그때는 가보는 거지. 갔다가 아니면 바로 나온 거고. 더 자명해져서 그만두면 그만이고. 항상 자명을 따라 오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더자 돌짐이 결국 우리 가야 될 길이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더 자명하게 나오면 그 터전이 더 이제 확보되니까 그거 가지고 더 가보는 거고, 더 가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도 공적인 업무를 한다는, 공무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보살이라는 거죠. 공무. 나는 공무수행 중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사심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공무수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우주에서 스탑하라면 스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늘 내가 고집부리지만 우주가 방향을 틀면 또 그쪽으로 잘 따라가자. 빠른 태세 전환을 준비하면서 가야 되니까 공무를 한다는 정신이 좀 있어요. 우주 공무원. 정토 공무원 느낌이 있어요. 요즘 생각한 실전 보살도 핵심. 사실 레법의 최고 비결이죠. 레법의 비결. 이게 뭐 호흡한다고 레법이 되고 막 갑자기 될 일이 아니에요. 양심 놓고 막 죽어라고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방향을 잡고 써야지 쓰더라고요. 참나각성, 양심 분석, 호흡 이걸 잘 엮어서 레법하는 비결. 어떻게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꿈으로써 레법할 거냐. 보살이 된다는 거는 삶의 양식이 보살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수련 한두 과목 잘해가지고 보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삶의 결이 바뀌어야지 보살인 거지. 그런다고 무턱대고 공부는 안 하고 중생부지에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보살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다고 되는 것도 기본이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기본기들이고 우리가 몰겐자 수행하는 건 기본기고, 참나각성, 호흡, 양심성찰은 기본기고, 이게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맛을 내야 보살인가 하는 얘기죠. 오늘 제가 듣는 이게 보살이냐 아니냐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삶의 태도를 갖추어 가시면 가장 빨리 큰 보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도 이렇게 가면 다 해결된다 하는 게 보살도, 하늘이 보살도 할수 있게 다 도와주신다. 지원해 준다.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 나란히 열심히 하면 하늘이 녹봉을 주잖아요. 이거를, 이 개념이 주역에는 천록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주는 녹봉. 천록이 됩니다. 군자의 사업을 계속 해나가면 하느님 사업을 이어받아 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주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셈이 되잖아요. 연봉은 알아서 준다 하는.
올해는 이걸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레벨 상관없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게 보살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고, 그럼 나 호흡 한 만큼, 나 양심 분석되는 만큼, 참나각석 한 만큼 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 되는 거지. 사바세계에 와서 보살도 한다. 장난이 아니죠, 사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는 한계나 문제가 많아. 사람들의 결론은 천차고, 문화의 결도나 시대마다 되게 이상. 어느 시대나 아무튼 그 풍속을 가지고 보살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 거에 충실해야 되고요. 과거, 미래 풍속 신경 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하늘하고 수작에서 어떻게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좋게 끌고 갈 거냐 이것만 딱. 그러니까 이런 우주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살 분자 사도라는. 자각을 해야 돼요. 우주적인 책임감. 내가 안 나서면, 아니면 소승을 해버리면, 인류는 갈 길을 잃는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이제 개벽 시기에는, 우리가 개벽을 하고 가야 인류가 산다. 저기 막, 에고적으로는,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 길은 선명하니까 늘 위기의 보살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자체는 제가 30년 도닦아서 터득한 결론이고 경전을 다 뒤져봐도 뭐이 길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카르마라는 게 천명이라는 건데 사실은 천명이 막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지 안에서 우리가 해보는 거지 천명의 도도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안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천명 믿고 사실은 우리가 안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고 사실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고 가면 된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좀 편한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계속 영감이 오고 하늘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바쁘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또 초연한 것도 있고 할아버지처럼 연연물물 그럭저럭 살다가 아니 어차피 큰 대운이 흐르는데 천명이 흐르는데 그럭저럭 흐름에 맞춰 살다가 그러니까 흐르는 물살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자 보살 누구도 대인은 운명을 만든다고 대인 조명이라고 하지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흐름 인정 안 하고 만들겠다는 거는 저기 뭐 뉴에이지 같은 소인배들의 망상으로 흐름을 인정하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운명을 살짝살짝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연 그럭저럭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는 중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해봤자 어차피 안 되니까 흐름을 맡기고 살아가는 중에 말지 마라 꼭 해야 될건 하고 가라 육바람일에 맞는 거 내가 할 만한 것들은 계속 업을 지어버려라 이거 그러면 카르마가 바뀐다 흐름이 뭔가 바뀐다 조금씩 거대한 흐름이 조금씩 바뀐다 그러니까 뭐 이미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바꿔도 되죠 문제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 문제점들 해결해 가면서.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라기보다 더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갈수 있을 수 있다. 그게 원래 또 천명이니까. 그것도 천명이잖아. 니네들 그동안 이걸 뿌렸으니까 이것만 받아 처먹어. 이것도 천명이지만. 그런데 너네가 사랑과 성령 안에서 진리만 구현한다면 난 언제든 천국을 주고 싶어. 이것도 천명이니까. 항상 그이두 가지 천명을 읽고 이걸 종합해내는 것을 우주적 신호를 잘 소화해가지고 현실에서 천명의 그가 두 가지 천명이 아무튼 하나로 말했을 때 우주적 신호라는 건 그걸 양심 분석과 에고 분석으로 잘 이해해가지고 뭐라도 좀 표현해보자 이거지만 인간이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한 인간이. 제가 해봐도 거대한 카르마의 그 흐름 앞에서 무력하고,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건가. 근데 논어에 보면 공자님한테 누가 이제 부유해지는 법 물어보는 그러잖아요. 노력해서 부유해진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공자는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부도 다 천명이라는 자기 다 그릇이 다 있다. 그러니까 공자는 나는 천명 따르는 사람이고 하느라고, 공자는 철저히 하느라고 수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공자를 오해하는 거예요. 논어를 보면 예수님 같은 사람 한 그래서 계속 천명만 따라, 천명을 제일 중시하고, 천명을 제일 무서워. 하늘에서 명령 어떻게 떨어지나. 그러니까 천명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거예요. 천명을 알고 구현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사실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천명을 받아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 양심을 써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영역. 그 부분의 삶을 다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얘기를 누가 하면 관심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은 생을 걸고 열심히 하면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근데 공자님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50보 100보인데 그 정력이면 나는 양심에다 써가지고 더큰 성과물을 내겠다. 소아적 효율성보다 대아적 효율성을 추구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자님 아플 때 제자가 기도하라고, 하늘에다 기도하라니까 난늘 하고 있다는 거. 늘 기도해와서 아팠는데 지금 어쩌라는 거야. 늘 아버지랑 수작하는 중에 아버지하고 늘 기도하는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제자가 하느님한테 기도하시죠. 난늘 해왔는데 아버지 아프라고 해서 아픈 건데 지금 어쩌라는 거야. 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제가 얘기 안 해도 들어주신 아버님하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랑 그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따로 병 고쳐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민망한 사이라는 말하기 전에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인데 하느님인데 그럼 천명이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답은 계시를 읽어내려고 해도 항상 깨어서 자기 내면에서 그 육바라밀의 양심의 그 사단이라고 하는 양심의 순수한 싹이 계속 내 마음에 감돌게 계속 바꿔놓는 수밖에. 우주적 신호 어떻게 읽어요? 우주적 신호가 사단인데 사실 사단의 신호인데 계속 몰라 해가지고 자명한 상태로 만들어 몰견자 상태로 마음을 의식을 만들어 놓지 않 와도 자명 신호를 못 읽어내니까 결국 답은 몰견자죠. 몰견자를 계속 해놔야 우주적 신호도 읽어내는 거, 그걸로 양심도 읽어내고 에고의 결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고 카르마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보일 거고 그 상태에서 주역점을 쳐야 뭐가 답이 잘 나올 거고 그 상태로 살아야 이지몽도 잘 오고 해석도 뭐 정확하게 돼.